노트북을 받기 전까지 제가 형님한테 들은 정보는 단 한마디. 그거 잘 켜지긴 하는데, 이제까지 제가 겪어본 형님 스타일을 해석을 하자면, 아답터를 연결하고 전원을 누르면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켜지긴 하지만 나머지는 아무것도 확인을 안 해봤다. 무게는 상당합니다. 스펙을 보면 i5 460M,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CPU를 출시 날짜를 예측해보면 거의 10년 전 노트북? 에이, 얼마 안 됐네. 그렇다면 제 방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노트북의 옆면을 보면, 근데 왜 이렇게 무겁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아마 그때 당시 노트북에 많이 들어있던 익스프레스 슬롯, 여기에다 확장 카드를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뒷면을 보면 특이하게 생긴 건 이 SATA 포트. 옛날에 USB 2.0에서 3.0으로 넘어가던 과도기 시절에 외장 하드가 이 SATA라는 방식을 사용한 게 있었어요. 하지만 USB 3.0이 대중화되고 나서는 이 SATA라는 건 이제는 쓰지 않게 됐죠. 그리고 무거워. 옆면에는, 와, 이게 얼마만이야. DVD 멀티. 그리고 요즘 노트북들은 하나로 다 통합이 되어 있지만 옛날 노트북들은 사운드 단자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대충 달려있는 단자만 봐도 10년 전의 노트북 치고는 상당한 가격을 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열어보면, 2010년도 그때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번쩍번쩍한 하이글로시 디자인. 그때 당시 고급 노트북들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하이글로시 디자인을 많이 썼어요. 화면도 요즘은 무광을 많이 쓰지만 지금 보면은 거울처럼 다 비치는 걸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유광 패널을 노트북에 많이 썼어요. 그냥 켜지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켜서 윈도우까지 진입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건지 확인을 해보죠. 아답터를 연결하니까 배터리가 깜빡깜빡한 걸 보면은 전원 제대로 입력이 되는 것 같은데 과연 파워는? 오, 켜진다. 오랜만에 듣는 윈도우 7에 부팅 음악. LCD 패널은 아래에서 위를 쳐다봤을 때 화면이 까매지는 걸 보면 TN 패널. 일단 켜지긴 하니까 SSD만 교체하면 충분히 쓸만할 것 같은데. 응? 아쿠아. 큼? 아쿠아? 켜지는데 문제가 없고 동영상도 문제가 없었으니까 물리적인 불량만 없다면 SSD 교체하고 펜 청소 정도만 해주면 가게에서 포스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할 겁니다. 아직까지 포스 용도로는 싱글코어로 돌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10년 된 노트북 펜 청소와 SSD 교체를 시작을 해보죠. 먼저 배터리. 요즘 노트북들은 배터리가 내장형이라 분리가 따로 되지가 않죠. 그리고 동그란 나사 부분만 빼주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리가 될 겁니다. 혹시나 위치마다 나사 길이가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들어있는 나사 위치를 꼭 기억해두고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손으로 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차례대로 드러내면 이렇게 하판이 분리가 됩니다. 오, 역시 무겁기는 하지만 옛날 모델답게 2.5인치 하드디스크를 두 개나 달 수 있네요. 램이 고추장스러우니까 램부터 먼저 빼주고, 기본으로 달려있던 램은 4기가, 2기가 두 개가 달려있었네요. 2K 메모리 오랜만에 본다. 예전에 2K 메모리 회사 상표가 자주 보였는데 언젠가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 군데가 히트파이프 연결되어 있는 거 보면은 여기가 외장 그래픽, 여기가 CPU. 먼저 쿨링팬을 분리해 줄 거니까 드러내면 핀도 뭐야. 우와, 밥도둑 못 참지. 클로즈업 샷. 와우, 여러분의 밥도둑.
이러니까 쿨링팬이 소리가 아무리 나도 밖으로 바람이 안 나오지. 먼저 외장 그래픽 쪽을 골고루 돌리면서 나사를 풀어주면 오! 빠진다 빠진다. 오! 도둑 조심조심. 오케이. 빼낸 방열판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네요. 오, 예. 밥도둑. 근데 썸을 패드도 바꿔주긴 해야겠는데. 대충 썸을 패드 두께를 보면 모두 0.5mm 정도를 사용한 것 같아요. 이 두께가 나, 손에 묻었다. 으악. 0.5mm 썸을 패드라. 예전에서는 오디세이 2mm, 1mm, 0.5mm 요거 쓰면 될 것 같고. 오, CPU 방열판은 이러한 모양 생겼네요. 오, 여기에도 서멀패드. 그리고 밥도둑 쪽은 우와. 일단 쿨링팬이 나온 이 자리를 좀 닦아주기로 하죠. 와, 떡졌다 떡졌어. 예. 오케이. 요 정도면 깨끗해졌고. 그렇다면 밥도둑 방열판 두 개를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물 청소할 거니까 서멀패드는 떼고 할 거예요. 서멀그리스는 렌즈 클리닝 티슈를 사용해서 지워줄 겁니다. 완전 딱딱하게 굳었는데 잘 떨어지지가 않아. 오케이. 어차피 뚜껑을 연 김에 CR2032 건전지도 깔아주기로 하죠. 그리고 방열판 청소는 했지만 팬도 청소를 뒷면에 스티커 부분을 드러내고서 기름 한 봉을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노트북 팬에 따라 가지고 뒷부분을 열어도 기름 구멍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과연 이 녀석은 어떨지. 오케이, 다행히도 구멍이 있네요. 저는 팬에 사용하는 오일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 방울만 넣어주고 다시 스티커를 덮어주면 됩니다. 쿨러 중심부에 한 방울 정도만 넣고 기름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른 닫아줍니다. 이러면 끝. 하지만 중간 부분에 먼지도 상당히 있으니까. 그리고 팬 중간에 밥도둑 부분은 물티슈 한 장에 이쑤시개를 감아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 사이를 청소해주면 되겠죠. 이 정도면 팬 청소는 됐습니다. 팬 완성. 그렇다면 드디어 그 작업이 남아있네요. 서멀패드. 아까 전에 체크해놓은 대로 0.5mm와 1mm를 사용해주기로 하죠. 방열판에서 튀어나온 곳만 연결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비닐 모두 벗겼습니다. 후. 먼저 MX5를 비싼 오디세이 서멀패드가 붙은 CPU 방열판 쪽을 약간 비스듬히 세워서 서멀패드가 닿지 않게 방열판 쪽을 먼저 이대로 수직으로 천천히 눌러서. 오케이. 그렇다면 이번엔 그래픽카드 쪽 차례. 서멀패드가 잘 붙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떨어지지 않게 천천히 뒤집어서. 오케이. 정착을 하고 밑에를 보면 서멀패드가 칩과 맞닿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청소와 기름도 넣어준 팬도
장착을 해주면 그렇다면 달려있던 램도 달아줄 건데 한쪽은 4기가 한쪽은 2기가면은 플렉스 듀얼 채널로 동작하기 때문에 용량이 동일한 듀얼 채널보다는 성능이 소폭 떨어져요. 왼쪽에 4기가 두 개로 교체하기로 하죠. 혹시나 램클럭과 PC3L 규격이 호환이 안 돼서 부팅이 안 되면 다시 원상복귀 시키기로 하고요. 렌즈 클리닝 티슈를 사용해서 접전부를 닦아줄 겁니다. 그리고 SSD는 얼마 전에 테스트해보니까 멀쩡하게 잘 살아있던 도시바 Q300256기가짜리 이거를 그냥 여기에 추가만 해주면 제일 베스트긴 한데 그냥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덜렁덜렁하고 여기에 고정하는 것처럼 고정 부품이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어요. 어쩔 수 없이 HDD를 떼어내고 SSD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필름을 잡고 드러내면 빠집니다. 여기 달려있는 이 부분에 틀이 있으면은 위에 두 개를 달 수 있을 텐데 아쉽네요. HDD 분리를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자리에 달아주면 그렇다면 드디어 마침내 하판을 완전하게 덮기 전에 먼저 부팅 테스트를 해봅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건 PC3L 램이 호환이 안 될지도. 일단 파워 온. 오케이. 저는 언제나 긴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성공을 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케이. 나사가 위치마다 길고 짧음이 따로 있으니까 반드시 위치에 유의를 해줘야 돼요.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시스템 인포메이션 확인을 해보면 램 4기가 2개, 8기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됐고 SATA 쪽에 들어가 보면 SSD도 모두 다 인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를 확인해보면 바이오스 버전이 2010년에 10D로 끝났는데 MSI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11년에 나온 10L 바이오스가 있어요. 이것도 업데이트를 해줄게요. MSI 구형 노트북은 바이오스 상에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DOS로 해주면 안전할 겁니다. USB를 끼운 다음에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루퍼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루퍼스 프로그램에서 부트 선택을 프리도스 그리고 시작 확인 이렇게 하면 USB가 도스 부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스 파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것도 USB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USB를 빼서 MSI 노트북에 끼워주고 MSI는 부팅 디스크 오르는 게 F11번이니까 F11번을 막 누르다 보면 부팅 디스크 오르는 게 나와요. 여기서 USB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DOS로 부팅이 됩니다. DOS로 부팅을 해서 DIR 쳐보면 USB 안에 있는 파일 중에서 플래시 FLASH 엔터 이렇게 하면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됩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연결해둔 상태를 계속 유지해줘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혹시나 전원이 차단된다면 이 노트북은 벽돌이 됩니다. 업데이트가 끝났으면 노트북을 껐다 켜주고 다시 켜서 바이오스가 10L로 업데이트가 됐어요.